안녕하세요, 쿨입니다. 오늘은 골판지 전기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AX0와 아킬레스입니다. 이거는 한 8년쯤에 반다이에서 전개한 시리즈로 광학 골판지 속에서 싸우는 로봇이라 하여 골판지 전기라 불리우는 작품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간간히 조립한 적이 있는데 나름 추억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끝난 지금 그대로 추억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는데 최근에 반다이에서 뜬금없이 시리즈의 제품을 순서대로 재판매를 해줘서 이렇게 한정판이었던 AX0와 일부 금형이 수정된 아킬레스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러한 경위로 간만에 조립해보는 골판지 전기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지 개봉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죠. 우선 박스 패키지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데 애니 속 가상의 메이커의 마크도 그대로 달아 애니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느낌이 있어 참 좋네요. 우선 AX0의 런너를 보면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스티커의 양은 좀 있고 색을 보자면 그렇게 세지도 않고 차분한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설명서는 풀컬러로 되어 있어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킬레스 런너의 양은 아킬레스가 좀 더 많고 색도 괜찮네요. 삼국 창궐전을 할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골판지 전기 쪽이 색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마찬가지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풀컬러로 되어 있네요. 보면 여기에 망토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잘라 본체의 망토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럼 조립해보도록 하죠. A few moments later. 자, 완성하였습니다. 일단 조립은 그 어떤 프라보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게끔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각 파츠가 어떠한 부위인지 마크가 따로따로 있죠. 런너에서 떼는 것 또한 니퍼 없이 손으로 간편하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립감은 어떠한지를 말해보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8년 전 프라모델인 것 치고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색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감탄한 게 파츠 분할인데 이 가격대 오프라에서 색분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스티커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티나는 부분과 티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티날 것 같은 부분은 가능한 파츠로 색을 나누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깨나 무릎 같은 면적이 넓은 파츠가 분할이 되는데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겠죠? 반대로 아킬레스의 팔뚝이나 머리 장식의 라인은 간단하면서도 티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율이 훌륭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질지 개발진들의 고민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말 나온 김에 스티커를 보자면 접착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바뀐 머리 파츠를 9버전 킥과 비교하면 이러한데 비교해보면 차이는 명확하네요. 아킬레스의 등에 달아놓은 망토는 설명서에 있는 일부분을 잘라 그대로 붙인건데 저가의 제품의 아이디어로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설명서 자체의 재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자, 그럼 완성된 상태의 LBX를 자세히 봐보도록 하죠. 일단 방금 말한 스티커 부분은 거의 티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본적인 암호 부분은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아킬레스의 망토는 너무 직선적이라 저렴해 보이는 감이 약간 있네요. AX0의 퀄리티 또한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깨 암호와 손등의 스티커가 좀 티나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네요. 참고로 이 AX0는 방금 본 아킬레스의 내부에 들어있는 코어로 여기에 암호가 씌워진 게 아킬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완구적으로는 그러한 재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럼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사실 앞에서 구구절절 말했기 때문에 추가로 첨부할 말이 그다지 생각은 나진 않지만 일단 AX0의 디자인은 굉장히 프로토타입이라는 느낌이 잘 살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이는 라인과 나사 자국 그리고 색상에서 오는 분위기 이러한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반면 아킬레스는 로마 기사의 갑옷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잘 보면 AX0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느낌을 지우며 갑옷으로 어레인지가 잘 되어 있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으로 무기를 보자면 AX0에 랜스와 라이플이 있습니다. 랜스는 끝부분을 뗀 상태에서 손에 끼워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날은 없지만 꽤나 길쭉해서 박력이 있네요. 다음은 라이플, 그대로 손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참고로 AX0는 주먹선과 편손 각각 하나씩 밖에 없어 오른손에는 무기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아킬레스, 무기는 랜스와 쉴드인데 랜스의 경우 손등에 파츠를 떼고 그 사이에 랜스를 넣어 고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쉴드의 경우 그대로 구멍에 맞춰 손잡이에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기사 디자인에 창과 방패이니 모티브의 느낌을 좀 더 잘 살아나게 하는 것 같네요. 참고로 손등 파츠는 두 종류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일반용이라면 교체하는 손등은 그립이 굵은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 손에 무기가 안 들어갈 땐 이걸 시험해보세요. 그리고 본체 밑에 5mm 조인트가 있어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SD 건담과 하이그레이드급 건프라랑 비교하면 이 정도인데 딱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마지막으로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아킬레스부터 머리가 볼 조인트로 움직이고 어깨도 볼 조인트로 움직입니다. 횡축이 있고 팔꿈치가 가동이 되며 손이 볼 조인트로 움직입니다. 허리는 회전이 되고 스커트가 세 방향 모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고관절은 자유롭게 어느 방향이든 가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횡축은 없고 무릎이 가동이 되며 발목이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다음은 AX0. 기본적으로 아킬레스와 동일한 가동을 보여주는데 머리와 어깨가 볼 조인트로 움직이고 팔뚝 회전과 팔꿈치, 손이 움직이는 것도 동일합니다. 허리는 회전이 되고 스커트가 고정이다 보니까 고관절의 가동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허리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 가동할 때마다 스커트가 약간 들어 올려져서 가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제 AX0는 고관절의 볼 조인트가 많이 헐렁해서 낙지관절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론 무릎 가동이 있고 발목은 볼 조인트로 가동이 됩니다. 그럼 방금 본 가동을 이용하여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골판지 전기 AX0와 아킬레스의 리뷰였습니다. 간만에 조립한 골판지 전기였기에 나름 신선하기도 하였고 아킬레스에 추가된 머리 분할과 부분적인 관절의 개선 등 구판보다 나아진 게 확실하게 있어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이 제품들은 전국 건담 베이스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하나쯤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였는데 그 값어치를 하는 좋은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또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하였습니다.